사업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 현아님은 7번부터 배우고 잡다고 하지만은 또 여러 의원들이 1번부터 배우기를 소망을 하니 조금 빨리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1번부터 오늘 하도록 하십시다. 꾸미로부터 그렇게 해서 저기 뭐냐 좀 속도 있게 나가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7번 이제 하는 식으로 자 오늘은 그러면 1번 꾸미로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앞소리 빼먹었어. 간다 간다네 어허허허허허 나는 간다네 너허거 잘 살아라. 그걸 빼먹은 거예요. 왜냐 1절 2절 그 33절이라는 그 절수에 제가 입각하여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해드려야겠다는 그대의 그 각오를 알찬 각오를 하다 보니까 앞소리를 빼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소리가 있어요. 네, 앞소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소리는 어떤 때 필요할까요? 앞소리는요, 연창을 할 때 필요합니다. 연창을 할 때. 자, 우리가 흥타령을 한번 놀아볼까요? 했을 때, 흥타령판이 됐을 때 누가 딱 차고 나올 때 간다 간다네를 하고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했을 때 자기가 끼어들 때는 앞소리 필요 없죠. 누군가 선소리 하나 매겨주면 내가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각 이 절만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뺀 거예요. 근데 원미량에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서두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들지 말란 법이 있나? 내가 끌 수도 있는 거지 그 판을 주도하여서. 안 그래요? 내가 이 흥타령판 입고 놀고 나가야겠다 하면 그 사람이 앞소리를 딱 매겨주면서 일절 달고 나면 지구들이 어떤 식으로든 뒤를 매겨야지 어쩔 거야. 안 그래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 응, 사랑방에서 풍류방에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다부터 배웁시다. 간다 간다네 허거 허거 시작. 간다 간다네 나는 간다네 너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해. 그러고 쉬어. 이 나머지 박자 동안 다 쉬어줘야 돼. 중간에 잘라먹으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간다 간다네 오호호호호 시작. 간다 간다네 살아라 너 잘 살아라 예. 기다려요. 왜 이걸 기다려줘야 되냐면 너 잘 살아라 해가 끝나버려서 노래가 해가 그 다음 장단에서 첫 박에서 시작이 됐어. 그러면은 시작이 된 노래는 중간에 없어질 수 없어. 그 나왔으니까 그 저기 한 장단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꾸미로다를 시작하는 노래가 해 꾸미로다 할 수는 없지. 후렴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첫 절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기다려줘야지요. 그 장단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잘라먹으면 안 됩니다. 지루하다고 해도 나온 노래
자기가 뱉은 노래는 그 장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단에서 첫 장단에 시작이 해. 그러니까 12박을 다 끌어줄 자신 있으면 끌어주고 6박째에서 끝나면 끊고 4박만 하고 끝나면 끊고 끊고서 나머지 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 장단이 이 중머리가 12박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중머리 4박 만들고 6박만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구간만 4박이고 6박일 수 없어. 중머리는 12박이야. 그러면 그걸 채워줘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뒤에 끊어먹지 마세요. 꼬리 잘라먹지 마세요. 갈게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시작.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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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 더 빨리 붙어야 돼. 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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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가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꿈이 한 박자 꿈이로다 시작. 꿈이로다 이거예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그렇죠. 꿈이로다 꿈이로다 거기도 다 해도 돼. 그지만 내려놔. 다 시작.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깨인 꿈도 꿈이로다 그렇지. 깨인 꿈도 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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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꿈이로다 꿈이로다 굿굿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살고 헤이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그렇지 꿈에 나서 꿈에 시작 꿈에 그렇지 꿈에 나서 꿈에 살고 시작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꿈에 죽어가는
꿈은 꿈 아홉 번째 박에서 깨려온 작은 꿈 꿈을 꾸고 아이고 이제 후렴 이는 아이고 태고 이게 후렴 이 시작 아이고 태고 하하하하하 하면은 흥따릉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돼요. 앞소리와 그 다음에 본절 한 절과 그 다음에 후렴 1, 2를 다 배웠으니까 후렴이 1과 2가 있거든요. 누가 저기 봐 낮은 음으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노래 하고 나서 그 다음 할 양반은 아이고 아 저 사람은 후렴을 낮은 구를 했구나 그럼 난 높은 음으로 아이고 대고 하 아고고 나고고 이렇게 높은 음으로 해주고 이런 것도 그런 게 이렇게 이게 조화야 조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 누군가 딱 앞소리를 꿰차고 나온다. 아하 앞소리를 누르는 거 봐서 간다가 나오면은 흥타령이고 어허어허어기야 이렇게 나와주잖아. 그럼 아 이건 흥타령 가는군 아니 저 개구리구나. 개구리를 준비해야지 그때는. 그리고 개구리에도 저기 봐야 후렴 1, 2, 3, 4가 있어. 개구리는 후렴이 더 많아. 1, 2, 3, 4가 있어 후렴이. 그걸 해주는 거야. 근데 또 삼사는 팔락 정처건 왜요 이소충부는 백로처럼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저기 떠난 이제 하면서 개구리 탈이 저 삼사는 발락에 관한 그 시리즈들이 쭉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그 판에 못 껴 그런 걸 못하면 그 판에 또 이제 그걸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짓궂은 양반이 나도 이렇게 머리를 확 까먹는다. 아 이게 자진육자를 하다가 안차나 그럼 내두름 소리를 확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저기 신대감님 말이 맞는 것이 허다가 안 오면은 싹 다 까먹어. 어, 싹 다 까먹고 한 시간은 글쎄 그래서 그렇게 쭉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안 나서 어이 뭐지?
그것을 아까 했고. 꿈이 이러다 1년 전에 배웠는데 지금 또 생소하거든요. 그렇지. 처음 봤단 말이야, 이게. 그럼 산 선생님 다시 또 우리한테. 그러면은 자진육자배기가 영락없이 나아져요. 안 그래요? 다 그래서 앞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소리가 누군가가 누가 어떤 앞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아 육자배기는 또 틀리지 앞에 다 다르게 다르면 산희기로 군나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또 다른 것을 내야 돼. 안 그러겠어요. 그건 이제 육자배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예술이 그 민간 그리고 기층민의 예술적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를 그 심증이에요. 하나에 이런 일련의 군들을 진도나 남도 그쪽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얼마나 심도가 있고 얼마나 많이 그 예술적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양한 군상 중에서 그 노래들이 있는 중에서 그렇게 내드름을 내면 하나같이 그걸로 따라갔다는 것. 또 내드름이 이렇게 되면 그걸로 싹 밀어붙였다는 것. 이렇게 예술적 그 저기 토양이 비옥하고 이렇게 기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 세계가. 어떤 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좌중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냈어? 그럼 그거 따라가. 앞내드름이 그거야? 그럼 이렇게 따라가. 그런 것이 수저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이게 그게 단서예요. 이게 그 남도의 그 비옥한 그 우리 그 저 민속음악의 그 토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예술적인 그걸 갖췄나 소양이 있는가 그 깊이를 갖췄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남도 사람들의. 어디가 어떤 도가 그렇게 놀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놀겠어요? 딱 앞소리 탁 내면 그냥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느린 진양조와 빠른 진양조와 중머리와 새마치와 중중머리와 서울삼각산화 해서 이렇게 해서 가겠어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제가 젊은 날에 어린 날에 맨날 판소리만 하고 이거는 거는 조금 좀 천대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왜 안 가르쳐 주셨나 모르겠어요. 나중에서 저희들이 배운 거죠. 학부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정말 이렇게 깨인 교수님들이 아니다 예술적 아이템이니까 요거를 끄집어 내야 한다 밖으로 해서 이걸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또 가르쳐요 배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거 맛도 못 봤어요. 예고 때나 대학 음대 다닐 때나 맛도 못 봤어요. 대학원 때도 역시 맛도 못 봤어요. 그러면은 또 꾸미로다를 또 갑니다요. 또 다시 앞소리부터 갈게요. 왜냐면 앞소리가 의외로 이런 데가 잘 안 돼. 나부터도 아까도 착 맥히잖아요. 그렇게 막히네. 자, 그럼 앞소리부터 간다는부터 갈게요. 간다네. 오, 고고고고고. 시작. 간다 간다네 오 고고고고 나는 간다네 너 고고 잘 살아
주라 해. 쉬어주세요. 척, 궁, 궁, 궁.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이는 꿈도 꾸고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이는 꿈도 꾸고 꿈이로다.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꿈 부질없다. 깨려가던 꿈 꿈을 꾸어보고 터리 아이고 대고 허허허허 성화가 났네. 이렇게 하셔요. 남창 여창 한번 해보시죠. 남창 여창을 한번 해볼까? 성대결 한번 해보실까요? 성대결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남성 회원님들에 대한 저희 배려라는 것을 아셔야지요. 청을 좀 높여. 청을 남자들이. 그때 남성 청을 저기 회복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편한 대로만 하고 있지요. 제가 여창이라서 저 편한 목에 다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은 좋은데 남성 의원님들이 안 좋지. 처음으로만 하셨죠. 맨날 처음으로만 하죠. 아니면 아주 높이 하거나. 근데 우리 회원님들 청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한번 불러야죠. 성대결. 예, 성대결을. 이건 성대결이 아니라 사실은 남성 의원님들의 그거 키를 자기 본래의 키를 회복하는 그런 그 목은 자기가 키를 정할 때는 그 노래 자기가 최고로 낼 수 있는 그 저기와 최고치와 최저치를 계산해서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을 내줘야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책임질라고. 개인 창할 때는 이렇게 내셔도 되죠. 예, 저, 앉아. 그렇게 높여버리면 나중에 지르는 음에서 그냥 다 여기 여기 터진다 소리 나와.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이음으로 한다니까. 이음이라고. 이음으로 하라고. 나한테 옥타브로 따라오지 말고 이음으로 가라고. 실제 그 음이 내가 그렇게 올려야 맞는 거야.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너무 낮아. 너무 낮아. 그렇지. 저 우리 독도리님 독도리님 시작 해봐.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높여.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곳 저곳이 꾸미로다. 어떤 어떤 음이 좋아? 이음으로 할 수 있지 우리도. 꾸미로다 시작. 멋이 나죠?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자랑극. 아니 우리 독도리님이 오셔야 되겠네. 남자청으로 잘 잡네. 독도리님 화요일 시간 되면 화요일에 와. 그럼 화요일 시간 되면 괜찮아. 원래 토요 멤버.